이 가운데서 윤석열 총장이 이성용 지검장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대로 수사하라. 라는 셈으로 얘기를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지시했을까?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 라고 어제 지시를 했다고 대검이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을 늘리긴 늘리는데 4명만 늘리겠다라고 입장을 앞서 밝혔나 봐요. 그러자 윤 총장이 4명 갖고 되겠냐, 늘리려면 대폭 늘려라 라고 재차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4명만 늘리겠다는 것과 대폭 늘리라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이 사건을 보는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단편이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질책과 검찰총장의 불만이 담겼다라고 검찰 내부에서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의 지시는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 지검장 똑바로 수사하게 라는 일종의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께 바로 물어볼게요. 자, 이 사건이 뭐 어떻다라는 본질은 잠시 후에 또 4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팩트는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4명 갖고는 안 된다, 대폭 늘려라 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 이에 대한 해석은 이대로 덮을 수 없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똑바로 수사 안 했다라는 질책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의 이 해석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건 자체를요, 예. 수사력이 대폭 충원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이제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5천억 정도 피해가 있는 이제 펀드 사기, 이전에 경제범죄였죠. 그때는 뭐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 그게 충원을 하지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단지 문제는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5월, 6월에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뭐 실세랄지 아니면 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랄지 수석이랄지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건 물론 뭐 라임하고는 상관이 있고 옵티머스 상관 부분이 좀 시청자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옵티머스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실 수사를 하면서 정광기 로비 의혹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수사팀만 가지고는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또 김광산 변호사님이 금융범죄 전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정도 지났으니 한 5, 6개월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5,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전담팀을 충원 안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수사의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한 이대로 가다가는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4명을 불가피하게 충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 아니에요? 그런데 충원이 4명 가지고 될까 하는 저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예. 그걸로는 부족할 것이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느냐 문제예요. 이 사건은 금융사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금융과 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원래 이제 조사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경제범죄 형사부하고 반부패 수사 2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검사들이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충원을 하되 그냥 일반 검사 충원을 해봤자 결국 수중 역할밖에는 못해요. 그러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검사. 그건 우리가 특수통이라고 말하거든요. 특수통 검사를 검사 10명보다도 특수통 검사 2, 3명을 사실은 충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김광산 같은? 아니 뭐 저와 같은 사람을 하면 수사 잘 못할 수 있고 어쨌든. 더 뛰어난 사람들, 예. 뛰어난 검사들. 그런데 과연 그런 검사로 충원되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1번이 전문성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번. 네. 그건 검찰의 의지예요. 의지. 의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구마를 캐듯이 파고 들어가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예. 뭐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만약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수사팀밖에 몰라요. 근데 그 압수수색을 안 해버렸어. 그러면 시체의 진실을 발견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걸 꼭 시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 예. 정관계 로비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기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 그런 의지가 중요한데. 이제 향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지켜볼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 없는 것인지 또 법무부와 대검과 협의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사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하고 정말 정확한 보고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꼭꼭 짚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역할을 과연 윤석열 총장이 할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4명 충원, 4명 갖고 이게 될 사안이 아니다 라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간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도 뭐 보고를 예. 제때 못 받았다는 등의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한데 잠잠했거든요. 예. 수사에 관여 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작심하고 지금 나섰어요. 전면에 나선 이유. 자, 오늘 검찰 안팎에서는 이거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일종의 질책한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데 네.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평검사에서 지금의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국민이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준엄한 민심을 발빠르게 캐치하고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바라보기에도 이 옵티머스, 라임 등에 대한 사태가 이게 정관계 인사 로비까지 이어졌다면 이를 그대로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는 상황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파악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등에게 수사 이력을 보강하라. 수사 이력은 뭐 몇 명 보강한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라고 윤석열 총장이 생각했을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예.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죠. 오. 사건에 대한 결국은 아주 나중에 그 효과를 노린 것이다. 훗날 이 내용이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검찰을 향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텐데요. 아주 비슷한 사례로 2016년도 사건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본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발했을 때 애당초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했던 곳은 검찰의 형사 8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죠. 당연히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문제를 야당으로부터 제기되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예. 하지만 그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내용으로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야당의 압박이 이어졌고 예. 결국은 특검이 설치되게 되죠. 그리고 그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의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총장이죠. 예. 그리고 그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 결과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태로서 이어졌던 과거의 전례들을 비춰보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결국 간단치가 않고 이 문제가 과연 검찰 내부에서 일부 수사 이력 보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야당은 지금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수많은 국민들이 수천억 대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여권에서는 지금 목 넣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을 왜 이렇게 야당이 정치 공세하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아주 객관적인 상태로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 특검에 대한 설치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는 길에 일단은 검찰 내부의 한계를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윤 총장의 지금 이 메시지를 두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중앙지검 체제 하에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과 메시지를 천명한 것이다 라고 야당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군요.